근데 짜프로가 막 차프로 이런 것도 있고 막 짜프로. 짜프로가. 차프로가 왜 차프로냐면은 차이나에서 만든 프로라고 차프로예요. 그 저희 이제 국내에 많이 알려지게 된 거는 이 SJ4000 모델인데 SJ4000 때부터 그 약 고프로 치면 4? 그때 나온 모델인데 거의 고프로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의 성능 높였어요. 그때 당시에 고프로 4는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 때였어가지고 그래서 가격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는데 굉장히 쓸만하고 액세서리까지 다 포함해서 준다.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이다라고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리고 그 후로도 고프로가 업그레이드 되면 될수록 이 그 SJ4000 모델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많이 따라온 편이에요. 그래서 화질 같은 것도 업그레이드 많이 됐고 일단 이 SJ4000은 거의 짜프로의 원조 모델로 보시면 되고 지금도 한 2만원, 3만원 정도에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하우징까지 다 포함으로. 다 포함이요? 네, 다 포함으로 2만원, 3만원 정도는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수면 그냥 일반적인 그 지상에서 쓰는 액션캠으로는 아주 훌륭하게 쓸 수 있고 수중에서 쓰기에는 살짝 좀 약간 아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얘는 그 요새 나오는 그 짜프로 중에 하나인데 이런 SJ 이런 데가 아니고 게릴라라고 다른 제조사예요. 근데 요새 뭐 그 광학식 손떨림 방지 그런 제품 그 기능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테스트를 많이는 못한 게 화질 자체는 꽤 괜찮아요. 손떨림 방지도 괜찮은 편이고 근데 같이 동봉되어 온 그 방수 하우징이 풀장에서 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테스트는 거의 못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 방수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옆에 보시면은 실링이 전혀 없죠. 짜프로의 단점은 그렇죠. 기본... 무조건 하우징을 씌워야 된다는 거. 이건 언제 구매하신 거예요? 이거는 올해 초에 2019년 2월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약 6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얘가 요새 가장 뭐 차프로도 불리고 뭐 그 굉장히 성능에서도 밀리지 않는 네. SJ9000 엘리트 프로 플러스 버전이에요. 원래 이제 SJ9000 정도부터 화질이나 이런 게 거의 고프로 5에 근접할 정도로 올라온 상태에서 화질이나 이런 면에서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고요. 색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지 않는 편이에요. 수중 모드가 있어. 내려가면 알아서 어느 정도 색감은 다 고정이 돼. 근데 엄청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고정하는 것 같이 화사하진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고정이 가능할 만큼 자기가 저절로 수중 모드로 찍어요? 수중 모드가 있어. 그냥 이게 화이트 밸런스 모드에 네. 지상 모드가 아닌 수중 모드가 따로 존재를 해요. 해서 보여줘. 그걸 한번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겠네요. 바다나 이거는 한번 설정해놓으면 계속 유지가 되죠. 바다에 아니 수영 물에서만 쓸 거니까 오 수명해. 수명하네요. 이건 언제 사신 거예요? 최근? 나 작년에 말에 직구로 샀을 거예요. 잠수 모드. 근데 이거를 써본 사람들이 그러는데 풀장에서는 그렇게 화질이 고프로랑 별 차이 없는데 바다에 나가면 차이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뭐든지 돈이 중요해. 싼 렌즈들은 그런 그러니까 안 좋은 환경에서 더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 나 고프로 아 막 40만 원 50만 원 너무 비싸. 한 5만 원이면 풀셋 다 오는데 거기 SD카드 하나 사면은 뭐 64기가나 128기가짜리 써봤자 뭐 만원, 15,000원 뭐 얼추 한 7, 8만 원이면 풀셋이 다 맞춰지는데 하우징까지 다 오니까 그쵸.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나도 고프로를 쓰지 모르면은 큰돈 들이겠다 하면 짜프로 현재까지는 SJ9000 엘리트 프로 X 혹은 프로 이게 제일 좋아요? 현재까지? 현재까지는 추천하기는 저희가 추천하기는 가장 무난해요. 입문용으로는. 근데 그 샤오미 액션 카메라는 어때요? 안 사봐서 몰라. 샤오미도 지금 그 모델이 이제 두 가지로 라인업이 따로 나와요. 네. 미 카메라가 나오고 이 카메라가 나오는데 네. 이제 미 카메라는 이런 일반적인 그냥 저가형 한 4만원, 5만원 정도?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싸게 쓰기 좋은 카메라가 나오고 그 이 카메라 YI에서 이 카메라가 또 따로 나오는데 이 카메라는 뭐냐면 손떨림 방지도 들어가 있고 그 센서도 고프로와 같은 센서를 써요. 이제 렌즈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센서나 이런 손떨림 방지 기능 같은 거는 다 추가돼 있는데 가격이 약 20만 원대예요. 근데 20만 원을 주고 그거를 사느냐 고프로를 사느냐라고 보면은
저거 같으면 그래도 고프로를 추천하겠어요. 왜냐면은 조금 저렴한 걸 산다고 그걸 사느니, 저렴하게 살 거면 아예 저렴한 걸 사버리고, 정말 돈을 좀 투자하고 싶다 싶으면 진짜 그 고프로 7이 지금 워낙에 잘 나왔어요. 그래서 고프로 7 사는 게 거의 후회 없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중간에서 좀 애매한 감이 있어서 안 써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기는 뭐한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좋은 거면 아예 좋은 거, 아니면은 저같이 저렴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감. 어정쩡하게 사면은 항상 업그레이드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아마 이것도 곧 업그레이드 할 것 같아요. 왜? 오늘 언박싱 했는데? 보통 제품이 엄청 많아. 일반적인 짜프로들 구성품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여주려고. 그래서 한번 열어보면은 따라라라따. 이게 구성품이야. 짜프로의 구성품들. 그러니까 짜프로는 절대 이 고프로처럼 단품만 파는 게 아니죠? 이런 모든 식? 것이 올인원이지. 한 세트. 카메라 들어있고, 방수 하우징이 들어있고, 네. 그 다음에 하우징 말고 그냥 바깥에 이거 스켈레톤 하우징. 그리고 이런 기타 연결할 수 있는 것들. 삼각대나 이런 데 연결할 수 있는 호환잭. 이거 같은 경우에는 봉. 쇠나 나무 같은 데 이렇게 자전거나 이런 데 연결해서 조여서 카메라를 달 수 있는 거. 이거 고프로도 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다 호환이 돼. 그리고 이거 뭐 이런 데 붙여서 하는 거. 테이프로. 네. 이게 보통 한 세트예요. 그리고 설명서. 이건 어떻게 보통 이 정도 구성품이요. 그러니까 기본 하우징이랑 다 있어. 방수 하우징까지 다 돼 있는 거야. 기본이. 충전기랑 이건 스트랩? 물론 이거는 배터리는 따로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배터리도 이거 짜프로들 살 때도 보통 뭐냐 거기서 팔어. 그러니까 배터리가 기본 안 들어있어요? 짜프로는? 하나. 아, 딱 하나? 하나 들어있지. 고프로도 똑같이 하나 들어있잖아. 예. 이렇게 하나 들어있어. 이건 새거요 진짜. 이것도 나도 언박싱이다. 언박싱이다. 이렇게 하나 들어있어. 근데 중국에서 직구로 해서 사면 이거 하나에 1800원인가 밖에 안 해. 기본 세트야. 그리고 보통 짜프로를 인터넷에서 산다 하면은 뭐 부력봉, 부력 셀카봉 뭐 1200원, 뭐 배터리 1800원, 이런 하우징 하나 더 사고 싶어 깨졌을 때를 대비해서 하우징 뭐 한 3000원.